저에게는 120세 시대가 온다는 사실보다 65세가 노인이라는 개념이 평균 수명 50이 안 됐을 그때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.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더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알파 에이지, 120세 시대에 무엇이 어떻게 바꿔야 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예, 정말 65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까? 자, 노약자다. 또 경로 우대를 해야 한다. 또 보살펴 줘야 한다.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. 즉 65세 이상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고 바로 이제 보호받아야 할 그런 인구다.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.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 패턴이 전혀 달라집니다. 2060년이 되면은 앞으로 40년 뒤 노인이 65세가 40%가 넘기 때문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. 정말 이런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정말 아찔한 그런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만약 120세 시대에 맞는 사회개혁 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는 세대 갈등 또 재정 파탄, 연금 고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의도했든 안 했든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간에 수명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수명이 연장되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서 같이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정말 쓰나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KBS